5,000명을 먹이신 기적,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리 잡고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으셨어. 얼른 예수님께 갑시다. 예수님은 큰 공중이 몰려오는 걸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필립보, 저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사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요? 아무리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어치도 모자랍니다. 예수님은 단지 필립보의 속을 떠보려고 하신 말씀이었고 이미 하실 일을 마음먹고 계셨습니다. 안드레아 아저씨, 제가 가진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 웬 아이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로는 아무 소용 없겠지만 귀여운 녀석. 사람들을 모두 앉히세요. 자, 여러분, 여기 풀밭에 모두 앉으세요. 도대체 사람들이 몇 명이야? 아까 세봤는데 남자만 5,000명은 되더라고. 예수님은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와, 배부르다. 자네, 더 먹을래? 네, 배 좀 보라고. 더 먹을 수 있겠어? 여러분, 조금도 버리지 말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아오세요. 제자들은 보리빵 5개를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왔습니다. 세상에, 12 광주리에 가득 찼죠.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셔. 우리의 왕으로 모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혼자서 산으로 피해 가셨습니다.